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오늘은 간절기에 입기 좋은 네 가지 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쁘게 봐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룩입니다. 3월이 되고 봄이 다가오다 보니 화사한 색감에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연두색 니트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오트밀 컬러의 자켓을 매치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온톤의 느낌을 강조하려고 했고 연두색 니트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요 니트는 자라 니트인데요. 컬러감이 화면에 잘 안 담겨서 아쉬운데 파스텔 톤에 오묘하면서도 얼굴을 밝혀주는 컬러입니다. 촘촘한 짜임의 니트가 매력적이며 몽글몽글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의 니트라 일교차가 큰 요즘 딱 입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반목 형태의 넥라인으로 목 전체를 다 덮지 않아서 답답해 보이지 않고 세로 굴지 디자인이라 여리여리해 보이고 날씬해 보였어요. 가방은 블랙으로 매치해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더해주었어요. 요 자켓은 정말 제가 데일리로 많이 착용을 했던 자켓인데요. 적당한 오버핏에 카라 디테일도 예뻐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요 바지는 아이보리 컬러의 매그제이 바지인데요. 핀턱 스타일과 단추, 박음질이 모두 완벽했던 그런 바지라서 정말 자주 착용을 했습니다. 너무 얇지도 않고 적당히 무게감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착용을 했고요. 적당히 루즈한 편이라 체형 커버도 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발도 같은 색감이 담긴 운동화를 신어주었어요. 두 번째 코디입니다. 요 코디가 굉장히 무늬가 많았어요. 너무 여성스럽지도 너무 후리하지도 않은 코디예요. 특히 가디건 소매와 허리 쪽에 이렇게 러블리하게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예뻤습니다. 딱 허리까지 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졌고요. 팔뚝 부각도 덜 되어서 더 날씬해 보이는 가디건이었습니다. 너무 파이거나 너무 짧지 않아서 저는 하루 종일 정말 만족하면서 입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에 이너로 화이트 슬리브리스를 착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너 비침이나 그런 살 보이는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너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로는 이렇게 뽀얀 크림색의 슬랙스를 착용했는데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허리 부분에 리본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슬랙스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기장감이 좀 긴 편이라 저는 수선을 했는데요. 하이웨스트다 보니까 정말 다리가 길어 보이고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자라 운동화와 같이 착용해 주었어요. 세 번째 룩은 조금 색감이 드러나면서 조금 러블리한 무드를 더해주는 그런 코디예요. 레이어드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꾸민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룩입니다. 단독으로도 잔잔한 패턴이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몽글몽글한 그런 블랙 V넥 디자인 니트에 조금 사랑스러운 하트 패턴의 블라우스를 함께 매치해 주었습니다. H모드의 블라우스인데요. 흐르는 듯한 그런 샤랄라한 느낌이 나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매와 단추도 동일한 패턴이라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요 V넥 니트에 레이어드해서 연출을 해주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그 은은한 패턴이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크롭 기장이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고 전체적인 소매, 카라 부분 모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지 안에 넣어서 착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니트 밖으로 블라우스를 빼서 착용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진주 목걸이까지 더해주니까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이는 집에 있던 화이트 핀턱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요. 베이직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살짝 여유 있으면서 슬림하게 떨어져서 체형 보완도 되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마지막 룩은 조금 비비드하면서 빈티지한 색감이 드러나는 룩입니다. 조금 톤업된 블루 네이비 컬러의 니트에 올리브 색감의 골덴 팬츠를 연출해주니 스타일리시하면서 센스있는 코디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색감이 조금 드러나는 코디이기 때문에 가방은 블랙으로 선택해서 매주었습니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올리브 컬러의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슬림한 부츠컷 형태지만 스판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착용해도 편하게 착용이 되었습니다. 하이웨스트의 롱한 기장감에다가 부츠컷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날씬해 보였어요. 오늘 이렇게 4가지 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